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시내 곳곳은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시민들로 벌써부터 북적였는데요.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도심이 따뜻해진 날씨만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문은 열었지만 손님이 없어 사실상 휴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점포들에는 친구, 가족과 밖을 나선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백신 접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가 거리를 거닌다거나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료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면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됩니다. 자정까지였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은 24시간 동안 가능해지고 사적 모임이나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의 제한도 없어집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과 강의실만 오가야 했던 대학생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 전체 대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1학년만 만나고 그랬는데 선배님들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같이 뭐 과팅도 하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해제가 반가우면서도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진 탓에 바쁜 주말 휴일을 보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이게 또 이제 영업시간 풀린 만큼 이제 이게 이제 일할 사람 구하는 데도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지금이요. 방역당국은 현행 1등급인 코로나 감염 등급을 다음 주 2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유지되는 등 현행 관리 체계는 별도의 지침이 있기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일상 회복과 더불어 코로나 확산도 막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동북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방역 당국은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남 동북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수 306명, 순천 375명, 광양 157명, 고흥 55명 등 모두 89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 동북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3,776명이었던 것이 14일 3,037명, 15일 2,474명, 16일 2,070명 등으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1만 2,679명이고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47명입니다. 전남은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그래서 꾸준한 예방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시간 번화가를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행과 탈선을 막는 지도 현장에 함께 나와봤습니다. 목포의 한 오락실 인근.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무리지어 몸싸움 등 심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야외 주차장에서는 10명가량의 학생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학생들은 어떻게 담배를 구했고 어디다 담배를 숨겨놓는지 태연하게 말합니다. 담배 왜 썼어? 담배? 빨리 얘기해봐. 소화센터로? 거리에 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학생들 간의 집단 싸움도 자주 발생해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추고 고함 지르고 자꾸 한마디씩 하죠. 그러면 애들이 뒤들어 싸움을 해요. 지난해 전남에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2,200여 명. 소년범 재범률은 33.1%로 3명 가운데 1명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전남경찰청은 매달 집중관리군인 위기청소년을 100여 명 지정하고 학교 전담경찰관의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 방법이 되게 많은데 몰랐거든요. 약간 좀 마음이 더 편해진 것 같아요. 학교폭력 가피자 선도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청 기준에 따라서 SPO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모여 다니는 곳이 그 무인 오락실이나 공원 등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충분히 입수를 하고. 경찰은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전남 지역 학교를 순회하며 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작가 손상기, 류인의 2인전이 시립미술관 건립을 준비하는 첫 전시 기획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시들지 않는 꽃, 공작도시, 공사장애의 장애인, 여수 출신 천재화가 손상기를 대표하는 회화 작품과 사람과 나무뿌리, 흙이 하나가 되는 듯한 유작, 한 발짝 걸어나올 듯한 자소상, 강렬한 인상의 밤과 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로 이번에는 유인의 삶, 사랑, 또 처음 작품과 또 맨 마지막 작품.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유인 선생의 한 인생이 삶이 보이는 그런 전시입니다. 아버지의 고향 여수를 동경했던 조각가 류인의 조각 작품이 같은 제목의 난지도라는 작품을 매개로 한 공간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기록자 손상기 류인 작가의 2인전은 현재 여수시가 운영하는 전시 공간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첫 번째 시립 박물관 건립 연계 전시로 기획됐습니다. 이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성하고 이 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여수 시립미술관 건립의 두 작가를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여수시는 지역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이번 첫 전시에 이어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주한 외국 공관과의 협력전 같은 국제 교류전도 후속 기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여수시립미술관은 2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웅천 예울마루 인근에 오는 2025년 건립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광양의 도립미술관이 있지만 시립이나 군립미술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근 도시로는 남원과 정읍, 진주의 시립미술관이 있고 현재 신안군이 공공미술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을 앞두고 향후 미술관의 전시 컨셉과 품격을 보여주는 연계 전시 기획이 신선하고 중량감 있는 큐레이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14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전남 드래곤즈가 오늘 태국 빠툼 유나이티드 FC와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15일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G조 예선 1차전에서 필리핀 유나이티드 시티 FC를 1대0으로 누르고 첫 승을 거둔 데 이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태국 빠툼 유나이티드 FC와 예선 2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전남은 오늘 경기를 앞두고 무더운 날씨에 적응하고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현금과 새우 상자 등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종식 목포시장의 배우자에 대해 경찰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김 시장 배우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고 김 시장의 부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김 시장 배우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선관위에 알렸던 제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천에서 탈락한 지방의원 예비후보 30명이 신청한 재심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가 진행한 1차와 2차 공천 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광역의원 후보 9명, 기초의원 후보 21명에 대한 재심 결과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또는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뇌물수수, 사기와 상습 음주운전, 폭력 등의 이유로 이번 공천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전남을 찾아 해상풍력발전사업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과 영광의 해상풍력 현장을 찾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해상풍력에너지연구소 설립,
목포신앙지원부두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고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원점 재검토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유자의 면역 효능을 알아보는 시험을 진행합니다. 고흥군은 농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년 식품기능성평가 공모사업에 고흥 유자가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고흥 유자의 면역력 증진 효능에 대한 인체 임상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유자의 항당뇨와 항비만 효능 입증을 시작으로 인지기능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골다공증 개선 등 유자의 다양한 기능적 효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고흥 지역은 유자 생산지 가운데 전국 최대 면적인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에 대한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광양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늘리기 위해 기존 지원금 20만 원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10만 원을 추가해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